프랙처는 일반 도형 폴리곤을 통해서 어떤 모그라프의 모션이 적용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. 일단 간단한 원리를 먼저 해볼게요.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.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, 사이즈 X는 50, Z값은 일단 10cm로 줄일게요. 요거를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를 할수 있죠.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. 하나 더 할까요? 다섯 개로 만들어 볼게요. 일단 뭐 거리 간격은 더 정밀하게 할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해보고요. 다섯 개 선택해서 일단은 먼저 메이크 에디터블 해줄게요. 폴리건으로 만들어주고요. C키 눌러주시고, 자, 모그라프에 가서 여기 프랙처라고 되어 있어요. 여태까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뭐 순서대로 움직이거나 뭐 등장하는 모션, 뭐 이렇게 파도 타기 하거나 이제 클로너로 복제해 가지고 사각형이나 뭐 원을 복제해서 했었죠. 근데 클로너 복제가 아닌 이런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 개의 물체를 만들어 놨을 때 여기다 모그라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프랙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다섯 개 큐브를 선택해서 프랙처의 하위로 종속을 시켜주시면 돼요. 그러면 색깔이 하얗게 된 거는 이제 모그라프의 영향을 받는 물체가 된 거고요. 뭐 프랙처 자체로 모션이 되진 않아요. 이제 속성을 만들어 준 거고요. 이제 모션은 그 이펙터에 있는 종류들을 써서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기본 모션을 만드는 플레인을 프랙처 선택 상태에서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럼 위로 올라가죠? 이렇게. 그래서 바로 적용이 된걸 아실 수가 있고. 아래 파라미터 탭에 보시면 이렇고요. 뭐 포로프에서 뭐랄까? 스피어로 하시면은 파도 타기 할수 있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파도 타기도 하실 수 있고요. 또 뭐, 파라미터에서 회전도 해볼까요? 로테이션. 한 바퀴 돌기 할까요? 마이너스 180도. 이렇게 하면은, 여기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회전도 하면서 등장하는. 그런 상태고요. 중심이 좀안 맞아서 그래요. 여기 처음에 큐브랑 지금 플레인이랑 중심이 좀안 맞아서 그렇고요. 그런 이제 모션들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 플레인으로 지금 뭐 모션 뭐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시면 되겠고, 이 프랙처는 이렇게 일반적인 폴리건 도형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, 모그라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뭐 어떤 물체들이 이제 멀리서 하나씩 뭐 날아오거나 뭐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, 리니어로 하시면은 지금 포로프에서 리니어로 바꿨고요. 뭐 y좌표로 한200 정도 해서 포로프는 x축을 할게요.
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떨어지는 모션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폴리건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본 그런 모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. 요게 이제 한 가지고요. 네. 또 다른 용도가 한 가지 더 있죠. 또 다른 활용은 일반적인 이제 폴리건 오브젝트를 이렇게 분해하는, 예를 들어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새로 열어서 볼게요. 토러스를 만들어 볼게요. 토러스가 있고요.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. 지금 이제 세그먼트가 요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, 얘를 이제 일단은 메이커 디터블 해주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토러스에다가 이제 얘를 프랙처 하위로 넣어줘야 되니까 프랙처를 선택해 주시고요. 근데 지금 이제 토러스를 프랙처 하위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고, 자, 여기다가 이제 모션을 뭐 해볼까요? 지금은 랜덤 프랙처 선택하시고 이펙터에 랜덤을 줄게요. 랜덤을 적용하시면은 일단 파라미터 값 뭐 50, 50, 50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지금 각 폴리건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죠. 왜냐하면 일단 기본 토러스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얘 면을 분리를 시킬 거예요. 자, 여기 메뉴 토러스 선택하시고요. 그 메쉬에 가시면은 좌측에 여기 좌측은 일단은 폴리건 랜덤은 잠깐 끄고 볼게요. 헷갈리니까 랜덤은 꺼주시고 왼쪽은 폴리건 모드고요. 토러스 선택하시고 왼쪽에 폴리건 모드 컨트롤 A 하시면은 주황색으로 다 잡히면 되겠고요. 네. 자, 메쉬에 커맨드 가시면은 요 디스커넥트라고 있어요. 요게 각 그 폴리건을 분리시켜 주는 거고요. 옆에 그 설정을 볼게요. 설정을 톱니 아이콘 눌러 주시고요. 그룹에서 해체할 거니까 요 프리저브 그룹은 빼주시고, 네. 오케이 하시면은 각 폴리건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상태가 일단 되겠고요. 자, 일단 요 메뉴 지금 폴리건이 전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 다시 프랙처 켜주시고 오케이. 자, 이제 프랙처의 옵션을 볼게요. 옵젝트에 가시면은 프랙처 선택하시고 옵젝트 가시면은 뭐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라고 있어요. 요게 이제 각 그 세그먼트를 폭파시켜주는, 분리시켜주는 옵션이 되겠고요. 스트레이트는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거고요. 자, 지금 이게 흩어지는 정도는 랜덤에서 결정을 하죠. 랜덤 켜주시고 랜덤의 그 X, Y, Z 한 뭐 100cm 정도 올려줄게요. X랑 뭐 Z값 100cm로 해주시면은 더 흩어지는 상태가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그 랜덤을 보시고요. 이건 랜덤에서 모션하는 거니까
프랙처 자체는 속성을 만드는 거지. 여기서 모션을 하지는 않죠. 모션은 그 이펙터에 있는 거로 모션을 하는 거고요. 스트렝스가 있죠. 그 이펙터 탭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샥 흩어졌다 모였다 네. 하게 되는데요. 일단 0%로 낮추면은 모여 있게 되죠. 렌더 뷰로 볼까요? 근데 이런 네. 이게 좀 뭐라 할지 이게 각지게 나오죠 이렇게. 예. 자, 요거는 그 프랙처에 보시면은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. 오브젝트에서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앤 커넥트가 있는데요. 예, 요걸 요렇게 바꿔주시면은 렌더 뷰로 볼까요? 다시 이제 부드러운 예, 곡선으로 좀 렌더링이 되죠.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흩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키로 일단 변화를 이따가 좀 해줘야 되겠고요. 자, 다시 예, 프랙처에서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예, 요거 요 상태로 놓고 일단 흩어지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. 자, 랜덤으로 가서 0초죠. 스트렝스의 키 눌러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흩어지는데 시간은 40프레임 40프레임에서 한 100%까지 올려주시고 키 눌러주시고요. 타임라인은 150으로 좀 늘려서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40프레임 더 흩어지겠고요. 그 다음에 80 80에서부터 다시 모일게요. 80에서 스트렝스 키 눌러주시고 120프레임으로 와서 0%로 낮출게요. 짠. 그러면은 이렇게 샥 흩어졌다가 샥 모이겠죠? 뭐 그런 상태고요. 자, 모인 다음에 이게 좀 부드럽게 바뀌게 해볼게요. 일단 120프레임에서 프랙처를 보시고요. 프랙처의 모드가 익스플로드 세그먼트죠. 거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 그 다음 프레임 121에서 요거를 바꿔요. 네, 세그먼트 커넥트 바꿔주시고 키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네, 모이고 나서 샥 네, 부드럽게 바뀌죠. 이런 식으로 흩어졌다 모였다가 부드럽게 이런 이제 요 변화를 네, 키가 있죠. 이게 변화하라고 있는 거예요. 네, 이걸 통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일단 그 처음에 폴리건 분해하는 거, 그 지금 폴리건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메쉬에 그 디스커넥트 네, 체크해 두시고요.